윤석열 대통령이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기독교 학교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향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순복음 노원교회가 전교인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청백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구별 전도 방법을 공유하며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등 10여 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오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도 구하는 한편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리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취임 후 세 번째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종교계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고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 등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교계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 국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보살피듯이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사명이라며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만큼 의사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종교 지도자들은 7대 종단 명의로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는 한국교회 대표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과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1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학교 평준화 제도 50주년을 맞아 2024년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기독교학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13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기독교학교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개회예배는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의 사회로 예장합동 오종호 총회장이 설교하고 이철 감독 회장이 축도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사학미션 이재훈 이사장은 기독교학교의 대부분의 문제는 평준화 제도의 사립학교를 포함해 시행했기에 발생했다며 학교 평준화 제도 50주년을 맞아 교육기념일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짧은 우리의 만남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3.1운동을 일으켰던 거룩한 저항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순교의 각오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교육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 축사를 전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사학법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럼에서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기독교 교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학교의 존립 목적 그 자체이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선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동대 박상진 석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홍배식 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미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사항 미션은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제목의 기독교학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권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 기독교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변혁의 앞장설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교원 임용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인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해 주실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날 사학 미션은 권역별 기독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교원 임용권과 교육 바우처 연구,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 개발 등을 추진할 교육 미션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에 평준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학술대회, 권역별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순복음 노원교회의 전 교인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청백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행사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교구별 전도 방법을 공유하며 전도 목표를 이룬 팀 전원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속 쉰들러는 유대인 1,100명을 구했으나 더 많이 구원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며 구원하지 못한 한 명 때문에 오열한 쉰들러의 심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측은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청백전이 교구별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학기 횃불회가 오는 18일 개강합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1학기 횃불회는 동행과 변화, 상생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횃불회에는 위짐 이사장 유기성 목사와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를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2024년 1학기 횃불회는 오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16 에너지전환대회 준비위원회가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는 핵진흥의 광풍이 불고 있고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고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진흥 폭주와 에너지 민영화를 멈출 정치를 원한다며 핵진흥 정책 중단과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핵오염수 투기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베트남 동아시아 기술대학교와 학생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기술대는 이번 백석대, 백석문화대 방문을 통해 교환학생제도, 복수학위제도 관련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학들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현지에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부, 대학원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기술대 딩반투안 이사장은 양측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교류 활성화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협약을 통해 세 개 대학의 유사 전공끼리 협력해 다양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CTS 컨벤션홀에서 드렸습니다.
CTS 장로 합창단은 2011년 3월 5일 창단한 서울 지역 초교파 합창단으로 활발한 찬양 사역을 통해 국내외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TS 장로 합창 단장은 서문교회 한창진 장로, 지휘자는 박성일 한세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CTS 장로 합창단이 속한 CTS 예술단은 기독교 문화 정착을 위해 2005년 CTS가 설립한 문화선교 공동체로 CTS 예술단 본사팀 800여 명은 매년 정기 연주회 및 국내외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노스베일 지역의 사립 초등학교인 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교계 기자들의 초청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원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사장 용민호 목사는 주중에 학교에서 배운 교육 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앙을 바로 세우는 크리스천 학교가 되길 희망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원 크리스천 아카데미 김정현 교장은 말씀 중심의 확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춘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교육 대신 리서치를 통해 증명된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과 통합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썸머스쿨을 시작으로 개교하는 원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1860제곱미터의 공간에 실내 체육관과 카페테리아, 도서실, 놀이방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뉴저지 순복음교회 김선실 목사를 기념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김선실 기념 교육관이 완공됐습니다. 완공식에서는 김선실 목사의 아들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김선실 교육관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 초원 AI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청년 크리스천을 위한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콘서트에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CCM 밴드 We Love가 참여해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과 공동체에 관한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세종 꿈의 교회가 오는 31일까지 21일의 믿음 행전을 개최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와 애터미 박한길 회장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믿음 행전 기간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 6가지 미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녹색교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신청서와 녹색교회 환경실천 점검표와 활동 소개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환연과 교회협은 모범적인 녹색교회를 선정해 매년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주민 유입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주민을 향한 선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청주 상당교회가 독립적인 이주민 선교 센터를 열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련 소식 이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충북 청주시도 현재 100개 나라 2만 8천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2024년에는 충청북도가 이주민 유입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선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청주 상당교회는 충북대학교를 거점으로 많은 유학생과 이주민이 거주하는 청주시 복대동에 이들을 위한 각 언어별 예배와 모임이 가능한 공간, SD 미션 센터를 세우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이고 또 사명이죠. 정말 이제 집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많은 이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또 보다 더 또 힘있게 효과적으로 환대하고 위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간,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SD 미션 센터는 각 문화별 5명의 선교사들이 배치돼 몽골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예배와 기도회, 공동체 모임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중에는 북카페와 다양한 문화 행사, 언어 교실과 이주민 상담 센터도 열립니다. 선교가 이제는 속지적인 선교, 지리적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속인적인 선교, 이곳에 한국 땅에서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교의 길이 열린 거고요.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그러한 센터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쉽게 전하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생성해 줍니다. 상당교회 이주민 선교는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05년 영어 예배 창립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민족과 언어별 예배가 세워졌고 다문화 공동체 연합 집회와 운동회, 이주민 축제 등 문화를 통한 선교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특별히 2021년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한 러시아어 예배는 현재 200여 명이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저희 상당교회는 정말 선교에 헌신하고 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 플랫폼 역할들이 되어서 많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 이주민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아름다운 좀 협업과 또 동역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 변화된 선교의 지형. 이주민을 위해 마련된 사랑방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승희입니다. 개국 20주년을 맞이한 CTS 광주방송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자로 나선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현 시대는 매체를 통한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추가되는 시대라며 세속적인 방송이 아닌 하나님과 복음이 주인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장 유치임식에서는 제9대 이사장 문흥제일교회 맹연환 목사와 제10대 이사장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에게 감사패와 위촉패를 수여하고 각 이사장의 이임사와 취임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연의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남부연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선규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성혁명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세상의 반성경적 흐름과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등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울산노회 세계선교회가 울산 태화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새생명 태국인교회 홍광표 목사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주민으로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진정한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울산노회 세계선교회는 매년 선교대회와 선교정탐을 개최하고 선교사 파송, 비전센터 건축 등 선교사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포항 장성교회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여전도회 연합회장 한호선 권사의 인도로 개회예배와 정기총회가 진행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노회장 이상은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며 여전도회 연합회의 헌신이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의 결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등의 회무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포제일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목포열린교회에서 제77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회장 박영덕 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 처리 시간에는 연합체육대회와 몽골, 미얀마, 아프리카 등 7개국 해외 선교사, 그리고 국내 11개 처 교회와 기관 후원 등의 사업을 결산하고 회원들에게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임원 개선을 통해 목포열린교회 이숙경 권사를 회장에, 새목포제일교회 윤영 권사와 목포제일교회 이남희 권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전도와 국내외 선교 등 77회기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땅끝노회 여전도회연합회는 완도중앙교회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는 땅끝노회 노회장 이수환 목사가 기억되어지는 섬김이란 제하로 가진 전부를 내어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섬김의 본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장 정선일 권사의 사회로 회무 처리의 시간을 갖고 2023년 사업과 각 지역구 회별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완도중앙교회 신왕숙 권사를 제27회기를 이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간, 생명이라는 선물. 저출생 고령화 시대, 저자인 김희진 작가는 전국을 돌며 자신이 만난 14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자아 실현의 새로운 의미를 독자에게 전해줍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만큼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김 작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한다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선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독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합니다. 십자가 죽음에 담긴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는 책 예수님의 가상칠원입니다. 예수가 남긴 일곱 가지 유언 속 용서, 구원, 사랑 등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독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원을 다양한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며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저자인 별처럼 빛나는 교회 라원기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며 가상실원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가 주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독자에게 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마음 깊이 새기는 책,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저자인 베들레헴 신학대학 총장 존 파이퍼 목사는 예수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룬 목적을 직면하도록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은 이유를 신약 성경을 통해 50가지로 제시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의 중심이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달 과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도 37.5%포인트로 과실물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식물가와 생필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냉면과 삼겹살, 비빔밥 가격이 또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대 생필품 가운데 화장지와 라면, 달걀 등 4개 품목 가격이 지난달보다 크게 오르면서 생필품 가격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중대본은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 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정보통신업과 전문연구개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많은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비롯해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고의 상습적 법 위반 기업 한 개소를 즉시 사법 처리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 등의 시정 조치 후 이행 사항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